아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슈퍼라나시를 가지고 겨울 모자를 또 보았습니다. 자, 뜨는 방법은요 여기 원형뜨기부터 여기 무늬뜨기가 시작됩니다. 다음 여기 원통까지 무늬뜨기를 떠주시고요. 다음 창 부분은 길뜨기로 이렇게 떠줬습니다. 다음 마지막에 꽃 무늬로 장식을 해줬고요. 패턴은 그리 어렵지 않은 패턴입니다. 조금 어려운 점이 여기 정수리 부분이 시작되는 점에서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요. 여기만 집중하셔서 잘 떠주시면 여기 원통뜨기는 계속 뜨는 패턴 두코모와 길뜨기를 떠주시면 되겠습니다. 티가 잘안 나죠? 여기 쪽. 자, 이렇게 티가 안 나게 예쁘게 마무리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통, 요 창 없이 원통 모자, 이렇게 폼 모자를 원하시는 분들은 실 함보를 준비하시고요. 창이 있는 번거지 모자를 원하시는 분들은 실을 더 추가하셔서 두보를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용할 고바늘은 6mm 시퍼 바늘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슈퍼라나실로 모자를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람수는 100g이고요. 시작을 할게요. 직링에 사슬을 두 개를 걸어 떠주세요. 이렇게 사슬을 두 개를 떠주시고요. 실 감아서 걸어주기를 두 번을 해주세요. 자, 이렇게 두 번 해주시고요. 한 번에 통과하고요. 사슬 떠주시고요. 무늬뜨기 한 개를 떠줬고요. 다음은 실 감아서 두 번, 한 번에 통과시키고요. 사슬 하나. 이렇게 반복을 하겠습니다. 다시 떠봅니다. 하나, 둘, 셋. 셋. 네 번. 다섯 번. 여기 첫 번째 공간에 여기 공간 사슬 두 개 둔 공간에 넣어서 바로 빼뜨기 할게요. 그럼 여기에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무늬되어 있죠? 자, 이렇게 해서 1단이 완성되었고요. 그다음 꼬리실을 쭉 당겨 주시고요. 다음 사슬 하나, 두 번을 떠주세요. 자, 두 번째 단에서부터는 한번 감아서 걸어주기. 두 번째는 감아주지 마시고요. 실 앞으로 이렇게 걸어서 이렇게 무늬뜨기를 해줍니다. 자, 다음은 두 번째 무늬는 자, 같은 자리에 실 감고 걸어주세요. 다음 공간에 이렇게 실 앞으로 걸어서 이렇게 걸어주세요. 이렇게. 다음은 같은 자리에 방울 스티치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슬 하나. 자, 다음은 실 감고 같은 자리에 걸어주시고요. 다음 공간입니다. 다음 공간에는 이렇게 걸어서 두 줄을 끌어옵니다. 다음은
한 번에 통과합니다. 사스라나. 이렇게. 보시면은 한 번은 여기 같은 공간에 들어가서 방울 스티치 떠주시고요. 이렇게 사슬을 꼭 떠주셔야 됩니다. 다음 스티치는 이렇게 같은 공간에 들어가서 다음 공간에 이렇게 실컬어서 두꺼모와 길뜨기 이렇게 반복해서 떠주시면 되겠습니다. 같은 자리에 방울 스티치 떠주시고요. 이렇게 사슬 하나. 다음 같은 공간 가고 다음 공간에 넣어서 두꺼모와 길뜨기 떠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다음 같은 공간에 방울 스티치 방울 무늬를 떠주시고요. 사슬 하나. 다음은 자 여기 같은 자리와 여기 첫 번째 공간에 넣어서 두꺼모와 길뜨기를 떠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뜨고 사슬을 안 뜨고 바로 여기 첫 번째 공간에 빼뜨기 해줍니다. 이렇게. 자, 2단이 완성되었고요. 자, 3단은 사슬 두 개를 떠주시고요. 같은 첫 번째 공간에 방울 무늬 떠주시고요. 이렇게 사슬 하나 다음 공간에도 방울 무늬 자 방울 스티치 이렇게 한 개씩 늘어납니다. 방울 스티치가 올라가면서 다음은 여기 기둥선을 보시면서 여기 두꺼모와 길뜨기 이렇게. 자, 이렇게 한 세트가 됩니다. 방울 스티치 하나, 둘, 두꺼모와 길뜨기 하나. 이렇게 반복해서 떠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또 볼게요. 여기 같은 자리에 방울 스티치 다음 공간에도 방울 스티치 떠주세요. 사슬 하나 다음은 여기 기둥선에 두꺼모와 길뜨기 요렇게 이렇게 반복해서 이렇게 떠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 기둥선을 잘 보시고 기둥선에는 이렇게 두꺼모와 길뜨기를 떠주시고요. 다음은 여기 두 번째 단에 여기 방울무늬 한 개죠. 그 다음 단은 방울무늬 두 개입니다. 두 개. 두 개를 떠주셔야 돼요. 이렇게. 쭉쭉 올라가면서 방울 무늬가 하나씩 늘어나요. 그 점을 생각을 하시면서 떠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여기 두꺼모와 길뜨기입니다. 제가 이제 잘못 떠가지고 두꺼모와 한길뜨기 떴는데 그게 아니고 두꺼모와 길뜨기를 떠주세요.
다음 사슬 하나. 자, 이렇게 한 바퀴 돌릴게요. 한 바퀴 돌려요.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방울무늬 두 개를 떠주시고요. 다음 마지막 무늬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같은 자리와 요게 첫 번째 공간에 넣어서 길뜨기를 떠주세요. 이렇게 실 감고 그려주시고요. 첫 번째 코에 이렇게 걸어서 두 줄을 끌어옵니다. 하나, 둘, 셋, 넷. 총 다섯 줄입니다. 다섯 줄 한 번에 통과하세요. 다음은 여기 첫 번째 코, 여기 첫 번째 공간에 빼뜨기 이렇게. 그러면 여기 이음점이가 안 보이죠? 이렇게 4단 기둥사슬 두 개를 떠주시고요. 여기 첫 번째 공간에 방울 스티치 떠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사슬 하나. 다음 공간에도 방울 무늬 스티치. 다음 공간에도 방울 무늬. 자, 하나, 하나, 둘, 하나, 둘, 셋. 이렇게 방울 무늬가 한 개씩 늘어납니다. 다음 요게 요 기둥선에 보시면은 기둥선에는 두 코 모아 길뜨기를 해주세요. 이렇게 사슬 하나. 이렇게 한 세트가 돼서 한 바퀴 돌리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무늬도 여기 같은 자리와 여기 기둥 공간에 넣어서 두 코 모아 길뜨기를 떠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두 코 모아 길뜨기 떠주시고 바로 첫 번째 공간에 빼뜨기. 이렇게. 5단 기둥사슬 두 개를 떠주시고요. 방울무늬 방울스티치 두 번 세 번 네 번. 하나, 둘, 셋, 넷. 네 번을 두고, 다음은. 자, 여기 걸어서 두 코 모아 길뜨기. 이렇게. 사슬 하나. 자, 이렇게 한 세트가 돼서 한 바퀴 돌리고, 마지막에 같은 방법으로 여기 두 코 모아 길뜨기로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6단 기둥사슬 두 개를 떠주시고요. 여기 첫 번째 공간에 여기서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하나, 두 번. 세 번, 네 번, 자, 다섯 번, 다섯 번 뜨고 두 코 모아 길뜨기.
사스라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요게 두꺼모와 길뜨기. 이렇게 한 세트가 돼서 한 바퀴 돌릴게요. 마지막 두꺼모와 길뜨기로 단을 마무리하는 데까지 떠주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단까지 떠주시고요. 사슬 두 개를 떠주세요. 두꺼모와 길뜨기로 떠주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자리와 그 다음 공간에 두고 자, 이렇게 반복해서 떠주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 무늬 자, 같은 자리와 여기 첫 번째 공간에 넣어서 두꺼모와 길뜨기. 자, 이렇게 사슬을 안 뜨고 바로 첫 번째 공간에 이렇게 빼뜨기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슬 두 개를 떠주시고요. 다음 2단부터는 같은 방법으로 계속 떠주세요. 두꺼모와 길뜨기. 이렇게 반복해서 떠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6단까지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단까지 또고요. 다음은 기둥 사슬 하나 떠주세요. 다음 여기 첫 번째 공간부터 짧은 뜨기 두 번씩. 자, 다음 공간에도 짧은 뜨기 두 번. 공간마다 짧은 뜨기 두 번씩 한 바퀴. 돌게요. 자, 이렇게. 자, 빼뜨기 한 바퀴로 돌려줄게요. 먼저 가위로 잘라주시고요. 여기 한 코 건너 여기. 다음 꽃 장식을 한번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매직 링에 실 끌어와서 사슬을 두 개를 떠주세요. 이렇게. 다음은 실 감아서 하나, 두 번, 세 번, 세 번 뜨고
이렇게 한 번에 통과하고요. 사슬 두 개를 떠주세요. 다음은 링 안에 빼뜨기 한번 해주세요. 이렇게 빼뜨기 해주시고요. 사슬 두 개. 다음은 실 감아서 한 번, 두 번, 세 번. 다음은 한 번에 통과하고요. 사슬 두 개를 떠주시고요. 링 안에 빼뜨기. 자, 이렇게 반복해서 총 다섯 번을 떠주도록 하겠습니다. 사슬 두 개에 하나, 둘, 셋. 자, 세 번이죠? 세 번. 총 세 번이고요. 다음 한 번에 통과하고요. 사슬 두 개. 링 안에 빼뜨기. 꽃잎을 다섯 개 만든 다음 꼬리실을 쭉 당겨주세요. 얘를 뒤로 넘길게요. 이렇게. 해주시고요. 다음 여기서 창문 부분을 떠주도록 하겠습니다. 사슬 하나 떠주시고요. 기둥 첫 코에서부터 한 코에 하나씩 길뜨기 일곱 번 떠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첫 번째 코에 마크링을 걸어주시고요.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일곱 번을 떴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번 뜨고, 그 옆에 코에 길뜨기 두 번. 이렇게 한 세트가 돼서 한 바퀴 돌릴게요. 다시, 한 코에 하나씩 길뜨기 일곱 번 떠줍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번을 떠주시고요. 다음 옆에 코에 늘리기. 이렇게 한 바퀴 돌게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까지 늘리기를 했고요. 다음 하나, 둘, 셋, 넷, 네 코가 남았어요. 네 코를 그냥 길뜨기 하나씩 떠주세요. 마지막 코까지 길뜨기 떠주시고요.
다음 첫 번째 코에 이렇게 빼뜨기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2단 기둥 사슬 하나 더 주시고요. 기둥 첫 코에서부터 한 코에 하나씩 길뜨기 떠주도록 하겠습니다. 늘림이 없이 바로 한 코에 하나씩 길뜨기 한 바퀴 더 할게요. 빼뜨기 사슬 첫 번째 코에 빼뜨기 3단 기둥사슬 하나 더 주시고요. 기둥 첫 코에서부터 길뜨기 하나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일곱 8번을 떠 주시고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번을 떠 주시고, 늘리기. 다음, 한 코에 하나씩, 8번 떠 주시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번 더 주시고, 늘리기. 다음 코에 늘리기입니다. 자, 여덟 번 뜨고, 늘리기. 이렇게 한 바퀴 반복해서 돌릴게요. 하나, 둘, 셋, 넷, 남아있는 네 코를 한 코에 하나씩 길뜨기 떠줍니다. 빼뜨기. 다음 사슬 하나 더 주시고요. 4단 기둥 첫 코에서부터 한 코에 하나씩 길뜨기. 쭉 반복해서 한 바퀴 돌게요. 이렇게 한 바퀴 더 여기까지 떠주시고 빼뜨기 사슬 첫 번째 코에 빼뜨기 주세요. 저는 빼뜨기로 마무리를 할게요. 여기 빼뜨기 하실 때 너무 빡 쪼이게 빼뜨기 하시지 마시고요. 그냥 이렇게 느슨하게 빼뜨기 해주세요. 자, 요 정도로 여기서 예쁘게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실을 잘라주시고 빼주세요. 다음 여기 마무리 빼뜨기 코, 여기 첫 번째 빼뜨기 코.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모양이 너무나 예쁘게 잘 잡혀 있고요. 여기까지 오시느라 고생을 하셨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